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구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 도리 녀석이 저에게 잡지를 하고 나갔어요. 연애 사업을 한다나 뭐라나. 에휴, 머리장머리 없는 새끼 아주 그냥. 응? 그래서 제가 도리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온 산타 도타입니다. 아씨, 현타오네. 아씨. 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아, 상황극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예, 아, 역시 성우분들 존경합니다. 대단해요.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아, 원래 연말에는 소중한 분들과 뭐 여기저기서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재밌는 것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제 대부분 다 집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디 나가지 않고요. 당연히 이제 이 촬영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가서 방콕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산타복까지 입고 뭘 하러 왔냐? 아, 산타가 이 타이밍에 왜 오겠습니까? 선물 드리러 오는 거죠, 선물. 그럼 오늘은 도레 산타, 이 도타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그럼 지금 바로 렛츠 겟 잇! 이거 너무 목에 들어간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자, 일단은 첫 번째 선물입니다. 게이밍 기어죠. 이 제품은 데스헤드 화이트 에디션. 제가 리뷰했었던 알로이 오리진, 그리고 알로이 오리진 코어. 요게 이제 텐키리스 모델이죠. 이 제품이 게이밍 기어인데도 불구하고 생각 이상으로 타이핑이 좀 쫀득쫀득해서 지금 제가 편집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제 소장용입니다. 제가 소장을 하려고 구매를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미개봉으로 가지고 있다가 구독자 이벤트로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총 10개의 게이밍 기어인데요. 게이밍 기어 카테고리에 이벤트 신청을 하면은 뭐 각각 한 대씩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이 제품은 뭐 세트로 나가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게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거 중에 하나만 받아도 뭐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둘 다 240Hz를 지원하는 모니터고, 여기 있는 제품이 로고스트릭스 XG258Q 모델.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리뷰를 했었던 제품이죠. 지원테크의 X25F 모델입니다. 자,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게이밍 모니터고요. 주사율 240Hz라서 좋습니다. 아, 좋아요. 뭐 별말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렇게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역시나 이 두 대는 랜덤으로 해서 보낼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둔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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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둔. 자, 세 번째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일단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소개를 하자면은 에이수스의 라덴 5600 XT,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은 지포스 RTX 3060 Ti. 역시 에이수스 거죠. 예. 코리아 오리진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은 이노3D의 지포스 RTX 3070 모델입니다. 원래 얘도 3060으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뭐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못 사지 그럼.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냥 하나를 이렇게 띄워 넣었고요. 그래픽 카드 카테고리는 이렇게 세 종이 나갈 예정입니다. 5600XT, 3060Ti, 3070. 이렇게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뭐 특정 제품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 제품도 제가 리뷰를 했었던 모델이죠. 에이수스의 게이밍 데스크탑.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G15DH라고 합니다. 이게 3600X 그리고서 1660 슈퍼가 들어간 건데, 이 정도 미들레인지 체급이면은 뭐 2, 3년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때까지도 아마 쌩쌩 굉장히 잘 사용될 컴퓨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컴퓨터 역시도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받고 싶은 선물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가지의 선물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받고 싶은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를 제가 낼 겁니다. DLSS,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약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의 약어인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한글 영문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힌트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자세하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을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 피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이 됐다면서 이메일을 보내고 이제 단톡방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신자를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 영상 채널의 비즈니스 메일을 보면은 이 메일을 쓰고 있어요. 요 메일로만 제가 보냅니다. 다른 이메일은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괜히 제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뭐 당첨됐다고 해가지고는 다 가보니까 피싱이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첨자는 제가 신년 1월 1일 날 커뮤니티 채널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네요.
아, 이렇게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울적한 기분도 가라앉히고,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축제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소소하고 약속 하나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돌려드리는 거고요. 당첨자도 제가 최대한 공정하고 뒤끝없게 선별할 테니까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씩 댓글에 이제 도령 초심이러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아 맞는 말 같습니다. 아 제가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 그냥 쉽고 편한 뭐 이러한 컨텐츠만 좀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들, 그리고 3D 프린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상들,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기획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제 채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많이 좀 봐주세요. 제발요. 선물도 보여드렸고 이제 여러분들 얘기도 했고 할 말이 없는데. 아, 언제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더 열심히 하는 도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선물 너무 약속합니다. 더 준비했어야 했나?